자, 오늘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한번 공개해드렸습니다. 떨어지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제법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440 종목이 넘게, 코스닥에서는 900 종목이 넘게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뭐 하나씩 하나씩 대응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일단은 첫 번째로 뭐부터 좀 볼까요? 네, 유신부터 좀 보겠습니다. 유신? 네, 네. 유신이 사실은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조금 해줬었던 그렇죠. 종목인데, 이제 전일에 발표가 됐었던 명단에서 좀 제외가 된 부분으로 사실 좀 주가가 전거래일부터 좀 못 갔습니다. 못 네. 가고 조금 소폭 조정 나오고 오늘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버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신이 사실 이 명단에서 빠진 부분에서의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다고 이미 시장에서 한 두세 달 전부터 기사화가 되고 뭐 관계자의 뭐 이런 따르면 이런 부분에서 내용도 있고요. 네. 또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가지 않더라도 이미 터널 쪽에 대한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고 있으면 추가적인 수주는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한미글로벌과 유신이 계속적으로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사업적인 영역이 충분히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PM 업체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에서의 좀 소외가 나오고, 지금 뭐 히림이라든지 아니면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새롭게 또 편입된 네, 종목이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의 조금 수급의 전환이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키마추지기가 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유신이나 한미글로벌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치에너지가 높고 저점 대비 주가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제 저점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사실 수급이 돌았지만 그 다음번에 이제 뭐 사우디 쪽에서 일정이 끝나고 다시 이 사우디 쪽에서도 방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수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쵸, 사실 그쵸. 지금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미 더라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유신도 관계업체로도 부각이 되고 있어서 또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쪽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다 해서 지금은 명단으로는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최대 수혜를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눌림목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사실 한미글로벌도 이제 이틀 전이죠. 이 대주주에 대한 임원 퇴사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30만 주가 매도가 된 걸로 이제 오해가 돼서 장중에 2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금방 말아서 상승 기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유신도 사실 올라가면서 큰 조정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물량 정리가 되면서 좀 손바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은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량이 단기간에 조금만 나와도 호가가 금방금방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눌릴 때는 좀 답답하게 갈 수 있지만 또 이제 시세가 분출되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특성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이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HTS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화면 보고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5만 천 원 부근까지 현재가부터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5일선부터 그 밑에 이제 부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저는 만약에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전고점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6만 5천 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4만 7,200 원입니다. 이쪽 라인이 좀 깨지게 됐을 때는 비중을 조금은 조절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유신 오늘 8%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뭐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유신은 뭐 이 사우디 네옴시티의 수혜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미 지금 뭐 사우디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3.8% 정도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진짜.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소외를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쪽도 사실 성장주 쪽으로 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금리 인상기에 대한 그런 영향이 있었고 넷플릭스가 던졌던 공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에 대한 이런 가입자 수만 감소를 했고 그 기타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기타 OTT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많은 가입자 수가 늘었고 오히려 전체적인 OTT 가입자 수는 많이 늘었는데 넷플릭스라는 그런 이미지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내 컨텐츠 업체들은 사실 그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하게 눌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컨텐츠 제작 업체에게는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컨텐츠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가입자 수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넷플릭스에서 우영우 고맙다라는 식으로도 좀 키워드를 달았던 것처럼 어떠한 컨텐츠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향후 이런 컨텐츠 제작사들의 이런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대박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전에 뭐 이런 미드라든지 그런 쪽과 비교했을 때 제작비도 사실 10분의 1 정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성과는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컨텐츠 판가 인상들도 사실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국내에서 뭐 제작으로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연평균 거의 30편은 통상적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요. 특히나 3분기에는 작은 아치들이라든지 뭐 환혼, 저는 환혼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그런 이제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실적들도 그래서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시장이 눌리고 약간 소외됐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반대로 생각을 해서 지금은 조금 소외가 되고 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고 있어서 만약에 시장에 조금 반등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소외가 됐었던 섹터들 위주로 사실 시세가 분출될 수 있고 이거를 전쯤에 이제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뭐 소외됐었던 섹터에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당 종목을 좀 장기로 운영 기간만 좀 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버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고요. 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이제 저점 부분보다도 조금 더 아랫부분이 58,500원에서 62,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현재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더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9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넷플릭스가 던졌던 그 공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전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라인 52,000원입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떨어지면은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시 버텨도 된다.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반도체 쪽도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죠. 뭐 물론 삼성전자의 이제 음모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분할에 네. 대한 부분들 다들 이제 좀 얘기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뭐 업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리노공업이 주로 하고 있는 이제 검사용 소켓은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데
속객 비중이 거의 90% 정도가 되죠. 근데 거기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 영업익, 순익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 좀 성장을 했고요. 3분기 역시도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내려와 있고, 사실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부터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반도체 좀 대표하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업황 회복만 나오면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구조적인 이런 소켓에 대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좀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모아 가신다면은 좀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리노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12만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부근까지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6만 5천 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운용기간 자체는 조금 넓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10만 8천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들이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좋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노공업까지 역시 조금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쨌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시장이 조금은 버텨주고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좀 저가로 담을 만한 종목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선정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실적인데 최근에는 실적이 좀 많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베이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뭐 성장성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향후 이제 뭐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 뭐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이죠. 그래서 실적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는 쪽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구조적인 산업의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는 쪽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와이라노 종목들 대응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부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